저출생 영향으로 해마다 초등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이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데요. 제주에도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두 곳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학급이 만들어졌습니다. 김하은 기자입니다. 수업이 한창인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. 칠판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습니다. 읽다 한번 몸으로 해보자. 읽다. 읽다. 책을 읽다. 서툴지만 연필로 한 글자 한 글자 한글을 쓰고 친구들 설명을 들으며 단어를 맞추는 게임도 합니다. 새로운 단어 배우고 재미있었어요. 또그 게임 좀 쓰고 그 단어 맞춰서 재미있었어요.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해 제주도 교육청이 올해 처음 시작한 한국어 학급 수업입니다.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경우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학교 수업 내용은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. 수업 시간에도 학습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한국어 대화는 잘하는데 학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학습어휘도 따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주고 있습니다.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는 제주 북초등학교와 아라초등학교 두 곳. 교육청은 올해 수업 운영 결과를 검토해 한국어 학급을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. 교사 또 증언 문제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평가도 하고 설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또 학교에 이제 사전적으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. 지난해 기준 제주 지역 다문화 학생은 모두 3,100여 명으로 7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특히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70% 정도를 차지하는데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돕기 위한 첫 한국어 수업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의 벽도 허물길 기대해 봅니다. 같이 얘기하고 놀고 싶어요. 그 미래 꿈은 뭐 되고 싶어요.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.